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왜요? 예? 미국 시장 7%, 유럽 시장 8%, 밤에 일하고 뭐 하십니까? 이 정도는 빠져줘야 많이 빠졌다 그럼 다 그러죠. 서희원 저기 그큰 그림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까? 아이, 장난 아니죠. 가봅시다. 아, 너무 답답해요. 일단은 장 초반에 이렇게 미증시가 하락 출발합니다. 하락 출발한 요인은 당연하겠죠. 코로나 미국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 급락을 해버립니다. 10%가 빠졌어요? 아니요. 아, 25%. 25%구나. 31달러까지도 내려왔으니까. 아, 이거 계산이 잘안 되네. 25%가 급락을 하면서 이게 어디로 확산이 됐냐면 자,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기업들인데요. 다 맞죠? 뭐 애플이 7.91, 마이크로소프트가 6%. 근데 주목할 부분이 있죠. 코너크필립스가 24%, 옥시덴탈이 53%나 급락을 해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국제유가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최일 기업들은 최소한 40달러 이상을 유지를 해야만이 비비가 BEP가 어느 정도 맞는데, 만약에 30달러 미만으로 빠져버리면 얘네들은 파산이 급증하게 됩니다.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죠. 그렇죠. 돈을 빌려서. 근데 이 옥시덴탈이라든지 아파체 같이 부채 비율이 높은, 돈을 많이 빌려서 했던 애들 같은 경우는 파산 가능성도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토막이 돼버린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얘네들한테 누가 돈 빌려줬냐? 대형 은행주들도 한 전체 대출 중에 한 7에서 8% 정도 되지만 저쪽, 그러니까 텍사스주라든지 뭐 이런 쪽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해당되는 지방은행들, 뭐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 BOK 파이낸셜 같은 데는 거기가 제일 많은데, 전체 대출 중에 에너지 업체에 해당하는 금액이 18%나 차지할 정도로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BOK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26%가 급락을 해버립니다. 자, 급락한 부분들, 물론 전체가 다 하락을 했지만 이렇게 대출이 많은 기업들 또는 그 대출을 많이 한 금융주들이 하락을 주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뭐냐면 신용 리스크. 신용 리스크로 확산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뭐 공포감을 불러온다고 급락을 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잘 보면 여기서 하락 출발한 이후에 반등을 막 슬슬슬 하죠. 나포 축소한 요인은 뭐였냐면 두 가지 요인.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을 해 버리다 보니까 이미 12개월 포워드 PER 자체가 10년 평균이 15배인데 거기 수준까지 떨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밸류에이션상 부담이 이제 없는. 부담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연준이 여기에서 레포주작, 그동안 계속 레포주작을 통해서 유동성을 축소해왔는데 이날 급작스럽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신용 리스크가 발생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유동성 공급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반응을 안 하죠. 물론 이제 나포가 좀 축소하긴 했지만 반응을 안한 이유는 공포감이 너무 영향을 준 거죠. 대신에 반응을 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기죠. 미국의 국채금리가 장 초반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장 초반만 하더라도 0.32%까지 폭락을 해버려요. 이거는 뭐 금리를 제로 금리까지 떨어뜨리자는 뜻이거든요. 그랬는데 연준의 그 발표 나오고 나서 쭉쭉쭉 올라가서 0.6%까지 거의 뭐두 배나 올라 버린 거죠. 물론 이제 그래도 빠진 거긴 하지만 그런 식의 움직임을 좀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반응을 보였지만 그 주식 시장은 반응을 안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장중에 서킷 브레이커스 걸장 초반에 이때. 초반에 예. 그리고 15분 있다가 시작된 거죠. 금요일 이후에 뭐 처음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리스크 요인이 부각이 되면서 공포심리 때문에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미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텍스와 관련돼서 그 논의를 할 거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영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뭐, 그, 끝나고 나서 뭐, 긴급회동을 할 것이다. 11일 날. 이런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좀 축소하는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는 정도에 끝났습니다. 이 막판에 여기 빠졌죠, 갑자기. 가다가 수수수수 빠졌는데, 이 요인은 뭐였냐면, 갑자기 장마감을 앞두고, 공화당 의원 두 명이 그 트럼프가 악수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확진자하고 접촉을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검진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그렇죠.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이건 뭐 저기 우리나라나 해외나 할 거 없이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저기 그 검사를 하면서 가야 돼요. 아무튼 뭐 그 중에 한 명이 만약에 확진자로 돼버리면 트럼프는 일단은 자가격리를 해야죠. 아 그러면은 트위터에 엄청나게 올릴 것 같은데. 아베는 기침하면서도 하는데 뭐 괜찮아요. 아 그런가요? 에.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움직임. 그런데 장마감 후죠. 장마감 후에 트럼프가 그 장중에 나왔던 호재성 재료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득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근데 소득세 감면이나 이런 것들은 그 계속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게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대선 공약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장 끝나고 나서 그 트럼프 관련된 악수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탈리아가 전역에 걸쳐서 그 이동 금지를 발표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장 그 마감 직후에 한 2% 정도 추가적으로 더 빠졌었거든요. 그랬는데 그와 관련돼서 뭐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은 플러스 한 1% 정도 되고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호재성 재료의 영향을 안 받은 하루 공포감이 너무 심해서 시장은 매물이 그냥 무조건 매도하고 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관건인데요. 일단은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론 이제 그때 당시 미 선물이 한 5% 정도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 선물은 한 1% 정도가 하락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있죠. 계단상 보면. 근데 일단 새벽에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이 미국 증시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낙폭이 제한된 가운데 반발 매수가 유입될 여지가 충분히 있죠. 거기다가 뭐 새벽에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공매도 금지 관련돼가지고 한시적으로 뭐 할 거다, 뭐 그거를 오늘 중으로 발표할 거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면서 대체적으로 국내 증시에서는 투자 심리가 일부 개선되는 그러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죠. 외국인이 어제 1조 3천억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오늘도 이어질 거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어제 달러 약세가 되면서 그다음에 유럽 쪽의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견고했거든요. 잘 나와가지고 유로화의 강세 폭도 확산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달러 환율, NDF 달러 환율이 뭐 1200원까지 빠지면서 한 4~5원 정도 하락 출발할 것을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의 국제유가가 급락을 해버리니까 러시아 루블화가 10% 폭등했어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신용 리스크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유럽 증시에서 가장 많이 빠진 데가 어디냐면 이탈리아도 이탈리아지만 그리스 남유럽 네. 쪽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재정적으로 약한 고리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확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리스크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 근데 그리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 관광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광 산업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재정 리스크가 여전히 유입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거기다가 또 이제 미국과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유럽 쪽에 코로나 확산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반등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뭐 영향을 주면서 시장의 반등을 기대를 하는 하루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죠. 일단 뭐 우리 시장이 먼저 조정을 받은 국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반등 시도도 우리가 먼저 할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한 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국제유가가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니까 그 셰일기업들 있죠. 셰일기업들 일부가 우리 생산 안 할게 하면서 나왔던 내용이 자율적으로 물량 조절을 하게 되네. 그러면서 이제 하루 100만 배럴 정도가 감산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그러면 뭐 러시아 50만 배럴보다 더 많으니까 일정 정도. 근데 사우디가 아직 공식적으로 아직까지도 발표를 안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셰일 기업들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쪽에 고용이 악화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은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마 조만간에 사우디하고 전화 통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섞인 것도 있죠. 물론 이제 지금 그 사우디 자체 그 왕자가 이제 여러 가지 인살맛 뭐 지금 뭐 차기 숙청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막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쵸.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사우디 쪽하고 전화 통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질서, 그러니까 저기 그 미국은 원유를 수입하고 그랬으면 되는데 셰일을 괜히 저기 좀 해가지고 그래요. 그때 뭐 금융위기 이후에 국제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뭐 더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예. 여기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